10월 16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재개합니다. 우선 광주와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즐기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순환형 3개 노선이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1코스인 무등산 지질명소 투어는 토일요일 오전 9시 송정역을 출발해 화순적벽 호수생태원, 환벽당 전통공연 등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2코스인 전당권 문화관광 투어는 토일요일 송정역에서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관광지와 공영마루 공연 등 광주의 핵심 관광지를 반나절 동안 둘러볼 수 있습니다. 3코스인 빛고을 남도 투어는 토일요일 오전 9시에 광주역에서 출발해 송정역 월봉서원, 한평자연생태공원, 영광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를 거쳐 백수해안도로까지 운행합니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온 오프라인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지난 10일 재개된 온라인 시티투어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유튜브를 통해 배우들이 5.18의 기억을 재현한 5월의 버스, 양림동 등광주 근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100년의 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어는 금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등 주당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람 신청은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3일 전부터 회당 선착순 40명입니다. 광주시는 온라인 시티투어가 호응을 얻을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 평소 광주시티투어 탑승이 어려웠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학운동은 최근 묵꽃동 마을사랑채 공유부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홀로 사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둘밥 씩씩한 이웃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식우려 청장년 독거세대를 선정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마을 사랑채 공유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스코가 그린 디지털 시장의 저변 확대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0건의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ICT, 포항 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그룹 차원으로 참여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그린 디지털 기술 국산화 분야 1,350건의 특허를 공개했고, 이중총 200건의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 88개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공 특허 200건은 전기 자동차용 충전 기술 등 그린 분야 92건, 이물 부착 방지 초음파 센서 등 디지털 분야 32건, 수중 청소 로봇 등 기술 국산화 분야 76건으로 포스코는 기술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 지도와 사업화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수 웅천 지구의 초고층 숙박 시설 건축이 인근 아파트와 이격 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으나 대법원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46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재추진됩니다. 앞서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가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며 업체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는데 이에 건설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국토계획법의 이격 거리 취지는 단순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위한 간격 유지가 아니라 주거지역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출자 출연 공공기관 등의 2020년도 하반기 직원 채용을 위한 통합 필기 시험을 오는 11월 21일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은 수험생들에게 수험 정보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 공공기관별로 채용하던 것을 광주시에서 일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8명, 광주환경공단 15명, 광주복지재단 1명, 광주여성가족재단 3명, 광주도시공동체센터 3명, 광주문화재단 6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명, 광주관광재단 12명, 국제기후환경센터 3명 등총 9개 기관 총 예순 6명입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 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 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 미디어. 중흥 미디어 그룹 남도일보.